안녕하세요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자, 오늘 주말 이용해서 낚시 가려고 하고 있어요. 제가 그렇게도 꿈꾸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낚시 중에 배스 낚시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미끼가 이거 걸레가 됐거든요. 이거 버려야 돼. 버려야 되니까 한번 해보게. 이거 가서 떼야 되지? 다 했어, 뺐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스초. 아. 그 앞에 가면 되지. 오씨, 오빠 시커먼 거, 뭐야? 걔가 물고기야? 어이 깜짝이야, 어이 깜짝이야. 아, 깜짝, 아 괴물인 줄, 아 괴물, 괴물인 줄 알았어.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. 괴물인 줄 알았어. 오, 크다. 일단 낚싯대 그냥 한 세트 챙겼고, 그 다음에 각종 미끼들, 가짜 미끼들 담을 수 있는 가방, 뭐 낚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뭐 태클 가방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뭐 그런 가방 하나 챙기고, 그리고 바이크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. 어제 제가 근처의 강화에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씨가 말라버렸다는 그 강화에서 무려 두 마리나 낚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도 재미있게 잘 낚시하고 왔죠. 아무튼 이 가방으로 교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낚시 캠핑도 캠핑이지만 혹시라도 낚시를 가게 되면은 낚싯대를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낚싯대를 수납하고자 이 가방으로 바꾼 이유도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막 접어서 간단하게 한 요 정도 사이즈로 할 수 있는 그런 낚싯대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오, 굉장히 단단하게 묶어져 있습니다. 릴은 뭐 아무데나 일단은 여기다 그냥 대충 던져놓고 다음번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릴하고 한 번에 걸려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성모도 들어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강화 성모도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는 저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.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냥 뭐 지도 보고 여기 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찾아오게 됐습니다. 낚시가 가능한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 없이 왔으니까 만약에 한번 가보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면 또 이동해야죠. 뭐야 낚시 금지 구역이네. 하는 사람 있는데 저기 동네 주민이 여기 낚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. 정보를 얻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인터넷 찾아보다가 이게 낚시터에서 갖고 가려고 만원 지불했고, 사실 뭐 없는 데서 찾아다니는 것보다 있는 데서 들쑤시는 게 더 낫거든요. 아무데나 대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는 화장실 옆에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세비해가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러 군데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돌아가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마스크는 지금은 하지 않을 거고 주변에 사람이 좀 모이면 하긴 할 건데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사람 한 명 있다더라고요. 여기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? 마스크 답답하고 하니까 나온 건데
물고기 같은 경우도 어복이라고 하잖아요. 운이 좋으면 또 잡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려 34도 더워가지고 가장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. 제가 정말 꿈꾸던 바이크 타고 와서 낚시하는 거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제 슬슬 해가 질 것 같아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입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. 입질을. 아 참나. 옆에 있는 아저씨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것만, 제가 자리를 많이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딱 지켜만 봤는데도 아저씨가 한 3마리 연속으로 낚았거든요. 근데 나는 입질 한 개도 못 받았어요. 아 진짜 속상해. 그냥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굶고 왔더니요 배고파 죽겠네. 바이크 타고 낚시하고 이렇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. 이거 힘듭니다. 힘들어. 와 짐 빠져가지고. 300m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. 자 가는 길에 아타카마 이 사이드백 리뷰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리뷰라기보다는 저번에 한번 구매 후기를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. 예전에는 필로티 형태 빌라에 살아서 비를 뭐 직방으로 맞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또 그런 곳은 바람도 엄청 잘 불어가지고 환기도 잘 되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에 뭐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 요번에 저는 비가 오더라도 이 바이크 상태 그대로 커버만 씌워가지고 비를 그냥 꼴딱 맞았습니다. 혹시나 뭐 날이 좋아가지고 한번 충전이라도 한번 하려고 가방을 딱 열어보면 내부의 습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가방 제조사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타입 자체가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안에 습기가 사는 거예요. 일반 플라스틱 가방 같은 경우는 뭐 습기를 머금진 않잖아요. 안에 생겼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그걸로 인해서 뭐 곰팡이가 나고 그러진 않거든요. 근데 천가방 아타카마 사이드백 같은 경우는 안에다 제가 이 장갑 이거 GS 장갑하고 그냥 면으로 된 모자 이런 걸 넣어놨었는데 안쪽이 전부 다 곰팡이가 들어버린 거예요. 아마 이 아타카마 사이드백을 사용하고 계신 분 중에 지하 2층 정도에서 바이크를 보관을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얘뿐만이 아니라 뭐 할리 데이비슨의 통가죽 새들백 얘네들도 전부 그냥 곰팡이 나고 난리 났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습기에 취약하지 않나 싶어요. 물론 가죽 가방이나 뭐 안녕. 물론 가죽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도 하겠지만 조금이 아니야. 요거 조금 많이 단점이고요. 물론 운용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건조한 기후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중이라거나 이럴 때는 비를 맞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. 어느 정도 달려주면은 습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그리고 또 여행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한 번씩 호텔을 묵는다든지 아니면 캠핑을 한다든지 환기를 분명히 시켜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랫동안 그냥 방치했다 세워뒀다 라고 하면은 이 가방은 습기에 정말 취약합니다. 100% 아니면은 강력한 방수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취약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이 아타카마 사이드백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거나 운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아타카마 사이드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천재질의 가방이라면 무조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콘텐츠,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. 우! 예! Yeah!